네, 안녕하세요. 정설의 재팟입니다. 자, 3부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슈되는 내용을 3부작으로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거는 이제 재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궁금한 내용들을 좀 접목하고, 이 이슈되는 부분을 어떻게 좀 풀어나가는지 내용을 해서 3부작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용산에 근생 분양 받으면 아파트 받을 수 있을까? 실제 고민 상담으로 많이 들어와요. 이 근생을 갖고 있는데, 이 집이 아파트 받을 수 있냐? 현금 청산이 되지 않냐? 근데 뭐 이런 문의들이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답을 드리고 있는데, 아예 그냥 이번 시간에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볼게요. 뭐 기사 이데일리 기사를 출처를 갖고 와 봤는데요. 뭐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1가, 뭐 청파동 2구역. 자, 서울시 이 지역이 뭐 신통에서 뭐 신속 통합 계획을 뭐 진행하고, 뭐 후보지를 선정을 했다, 또는 뭐 진행하고 있고 또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신통하고 모아주택이 이제 서울시의 이슈를 끌어갈 수 있는 지금 원동력이 되는데, 그에 맞춰서 이 근린생활시설이라 불리는 지역도 입주권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보면 이 청파동, 서귀동 이런 지역들, 근생이라는 지역이 많아요. 특히 용산에 가면요, 예전부터 이제 우리 빌라가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상가가 있기도 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아무래도 이 중에 하나는 좀 많이 빌라값이 많이 올랐죠. 다세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소액으로 투자하기에 적합해서 근생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잘뭐 성공적으로 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나 실제 뭐 청파 2구역 같은 경우 지분은 뭐 33제곱미터 뭐 근생 빌라가 막 10억 원을 호가하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33제곱 근생인데 10억을 호가할 정도면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구역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근생을라도 갖고 가야 되지 않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오래된 상가, 근린생활시설이 상가로 보는데, 이 오래된 상가가 새로 지은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는 기준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이 근린생활시설을 일단 기본적으로 주거용으로 이용했을 때 입주권이 나오는 게 일단 기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근생이라는 시설을 주거로 사용한다 해서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다 기준들이 있죠. 첫 번째는 날짜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날짜는 이겁니다. 2008년 7월 30일 이전부터 사실상 주거용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자, 2008년 7월 30일 이전부터 이 사실상 주거용을 사용했을 경우에 일단은 입주권이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반대 말하면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만약에 근린생활시설을 뭐 준공이 뭐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지어진 집인데, 여기 근린생활시설을 만약에 분양을 받았거나 또는 매매해서 샀어요. 그러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상가는 상가로 분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08년 7월 30일 이전부터 주거용 사용을 했을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건립가액이 새로 짓는 아파트 조합원의 분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합원 분양가. 최저가보다 건립가액이 더 높아야 돼요. 근린생활시설이 2008년 7월 30일 이후긴 하지만, 이 권리가액이 평가했을 때 새로 짓는 조합원 분양가 최저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주거용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럼 반대로 말하면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지어졌을 경우에는 상가는 원칙상 상가로 분양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게 또 상가 지분이 적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한테 집을 줄 수가 없겠죠. 뭐 집은 막 조합원 분양권이 나게 1,500세대인데, 만약에 상가랑 주택 갖고 있는 분들 1,800세대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또는 뭐 일반 분양도 해야 되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현금 청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반대로 또더 쉽게 말하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많아질수록 사업은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 내가 근생을 뭐 투자 목적으로 했는데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될수 있고 조합원 입주권이 안 나온다면 이 사람들은 반대하겠죠. 자, 반대하면 진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머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가끔 서울에 보면요, 초소형 아파트가 막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뭐 5평짜리 아파트가 엄청 들어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런 지역에
보통은 32평이나 또는 25평 이런 뭐 5구제곱 뭐 8이제곱 막 그런 집을 좀 선호해야 하는데 왜 초소형 아파트 짓냐? 자, 이거는 바로 이 상가 지분이 많은 뭐 상가 세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상가원들이 많은 경우에는 주택을 주거를 주기 위해서 쪼개기식으로 아파트를 초소형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러면 세대수가 종합원 세대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또 이제 재건축을 풀어볼게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좀 아니 어려워서 뭐 풀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자, 재건축 같은 경우 좀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단지 내 상가들이 있습니다. 자, 뭐 부동산을 가보거나 또는 뭐 언론 매체를 보면 뭐 재건축 가능성 있는 단지 내 상가가 입주권 나온다. 그냥 뭐 무조건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언론 같은 데 보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되게 뭐 물론 거짓은 아니지만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거고, 부동산에서도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 단지는 너무 비싸니까 이 재건축 가능성 있는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좀 메리트가 있다. 가격이 좀 싸지 않냐. 그런 경우가 무조건 된다. 무조건 안 된다 하는 건 아닌데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재건축 단지 내 상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재건축 예정이 주거용보다 상가가 아무래도 가격이 싸다 보니까 이 상가 시세로 매물을 홍보를 하고 상대적으로 자금이 좀 적거나 좀 어려우신 분들은 재건축을 기대하되 상가를 갖고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조합 정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 조합 정가 내에서 뭐 상가 같은 경우는 주택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정관이 명시되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실제 상가하고 주택하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재건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 단지가 있는데 뭐 대로변 쪽에 상가가 있어요.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뭐 지분 가치를 높여달라 그런 경우에는 배제시켜 놓고 주택만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또 안 되는데 반대로 말하면 번지가 같은 문제예요. 같은 번지인데 뭐 분리해서 번지를 하지 않는 이상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재건축 내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 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경우, 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박기식으로. 자, 그런 경우에 이 상가를 빼놓고 나머지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겠죠. 그런 경우에도 같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뭐 밑에는 상가, 뭐 1, 2, 3층은 상가고 위에는 아파트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상가를 빼놓고 위에만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도 다 같이 들어가는데 다만 재건축 단지 내 상가라고 무조건 아파트를 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유형, 물론 뭐 다양하게 정관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유형을 꼭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최근 사례입니다. 제가 최근에 서초구의 신반포 2차 같은 경우에는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이 조합 정관상 산정 비율이 있습니다. 산정 비율이 있는데 보통 통상 1.0이 이제 산정 비율인데 신반포 2차 같은 경우는 산정 비율을 0.1로 낮춰가지고 이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이 공존해서 같이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보기 좋은 그림인데, 자, 우리가 보면 이제 상가 조합원의 신규 분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가 조합원의 신규 분양가에다가 여기서 과거 이 종전 자산평가액이 있습니다. 종전 자산평가액을 빼요. 빼면 이 권리차익이 나오겠죠. 새로 이제 신규 분양가의 상가 조합원의 신규 분양가에다가 종전의 가치 이 재산평가를 뺀 나머지 권리차익이 있는데 이 권리차익 같은 경우가 이 분양가 주택의 최소 분양가에다 산정 비율을 곱해요. 그래서 만약에 산정 비율에다가 분양가 주택 최소 분양률보다 이 상가 권리차익이 더 높으면 입주권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보통 이제 우리가 상가 대비했을 때 주택이 더 보통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가격이 더 높게 측정되다 보니까 이 산정 비율이 1.0, 아까 통상적으로 1.0인데 자 1.0 곱하면 당연히 분양가 주택의 최소 분양가 높겠죠. 그래서 이거를 낮춰가지고 권리 차익을 같이 상가 가치를 놀린 거죠. 그래서 신반포 2차 같은 경우는 이 산정 비율을 0.1로 대폭 낮춰버려가지고 이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다 달라요. 뭐 단지마다 어떤 경우는 뭐 배척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상가 비율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수익이 안 난 경우는 불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이해관계가 상가에서 만약에 좀 지분을 좀 인정을 많이 해달라는 경우는 또 이해관계가 있다 보면 또 틀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오래된 상가가
아파트로 될 수 있긴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리를 해드리면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주거용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 가치를 따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권리가액이 새로 짓는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 최저가보다 권리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입주권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가는 상가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2015년도에 빌라 뭐 다세주택 지었는데 여기 근린생활시설에 뭐 분양을 받았거나 또는 매매를 하신 분들 아파트 왜 안 나와요 하시는 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하기 전에 꼼꼼히 투자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또 쪼개기식으로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2008년 7월 30일 이전을 정했기 때문에 이 기준 물론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 기준을 꼭 정하시고 나서 쪼개기가 안 되는 경우에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